내수 침체뿐 아니라 가계빚도 비상입니다. 충북의 가계빚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.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월 말 현재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은 2,400만 원.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집당 1억 원에 육박하는 빚이 있는 셈입니다. 충북의 가계부채도 빠르게 상승해 지난 2010년 6.8%였던 가계부채 상승률이 지난해에는 11.4%까지 높아졌습니다. 올 들어 지난 1분기에만 2,470억 원이 늘어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. 현재 충북의 가계부채 총액은 17조 8천억 원, 이 중 절반인 8조 9천억 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. 원인은 저금리.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려 새 아파트를 사고 대출이자 부담 없이 돈을 융통해 썼기 때문입니다. 저금리 구조에 있을 때 현재 그 학원비라든지 다른 일반 걸 지출하고도 대출금리자를 납부해도 크게 가계소득에 대해선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.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위축. 빚이 늘자 소비 여력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입고 쓰고 먹을 거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저도 집 대출값이나 대출 이자 이렇게 갚기도 좀 어렵거든요. 복병은 주택가격 하락 조짐과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. 18조 원에 육박하는 충북의 가계부채가 지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